우리 현 씨, 우리 대주님 신차다 산 말리고 제자 아니라 해도 또 차다 산 말리고 아니면 아니라서 해서 궁금해서 또 찾고 기면 기다려서 왜 궁금해서 찾고 어디를 맞춰줘야 되노? 아빠한테 잘하는 무당도 아빠는 의심하고 대주님은 잘 못하는 무당은 못해서 의심하고 맞지요? 오늘 중국구 우리 현씨 가정안의 현씨 명당안으로 그래 신차다 산말리가 되었든 조상차다 산말리가 되었든 예. 오늘날에 이렇게 조상을 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신을 위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근데 제대로 어느 조상이 와서 이만큼 해가 치는지 풀고는 갔는지 안 갔는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연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임시 제자 몸주 대신 앞을 서시고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동자의 기시들 앞을 세워서 예. 오늘 현실 가정 안에 낱낱이 조상이면 조상, 벌이면 벌, 어떤 영산이면 영산 낱낱이 벗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실로 가정하는 현실로 명당안으로 예. 부정영정 모실적에 부정 영정마누라 앞을 서시고 예. 부정을 걷자고 하니 첫 번째 묵은 상문이다. 예. 묵은 진상문이다. 예. 현실 가정이 대대로 내려오고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상문이 나서 그 묵은 상문을 벗기지 않은 채로 묵은 사자가 앞을 쓴다. 예. 그렇다 보니 이 사자가 앞을 진을 치다 보니까 대주한테 자살한 사자도 앞을 서고 자살 사자도 앞을 서고 말명사자도 앞을 서고 진사자 떨어져서 죽은 사자 굶어 죽은 사자 사자들이 앞을 서다 보니 이렇게 조상을 빙자해서 너한테 계속해서 죽자고 한다 아니가 조상을 찾아봐도 죽자 신을 찾아봐도 죽고 싶은 마음 무당을 찾아봐도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사실 안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해도 가는 아니다 신도 궁금하고 조상도 궁금하고 다 궁금은 하나 내가 딱 죽고 싶다 집에다가 약을 숨겨놨는지 뭘 했는지 아니야 죽으려고 모아놓는다 당신이 약을 왜 한꺼번에 안 팔아주니까 그냥 한번 먹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가 그래서 이렇게 부정마누라 앞을 섰을 적에 예. 이 사자, 이 묵은 사자, 약을 모으고 있는 사자, 죽자고 하는 사자가 어떤 조상 끝에 따라 들어오는지 지금부터 찾으러 가봅시다. 예. 아이고야. 아이고. 선자야. 선자야, 할미 왔다. 예. 앉아. 오늘 너가 왜 할매? 예. 표시집에 할매. 예. 손길 잡고, 현시 가족이 조모 할머니. 예. 그래, 너가 왜 할매가? 목을 메고 죽었지 않나? 예, 너가 왜 할매는? 표시 가정에 이렇게 자살 온 신데 손길 잡고 내가 배에 손 약 먹고 죽고 마냐 농약이 되었든 사카린이 됐든 내 핸들을 모아서 죽고 그래 현시 가정이 조모 할머니 그래 우리 때부터 이 묵은 사자가 앞을 서고 상문에 진을 치고 이런 게 내가 없다고 묻어두고 내가 세존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고 닦고 했다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래 나도 어디 가서 제자다 아니다 무당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 끝에 세종 할머니도 모셔봤다가 아이고 모셔보면 뭐 하겠냐고 내 모셨다가 안 그러냐 그러니 내가 다 풀지 못해서 무당 말명 할머니 내가 되어서 이렇게 표시 가정에 약을 먹고 목을 메고 자살 온 신들 내가 손길을 잡고 사돈댁 손길을 잡고 내가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 사자는 사자대로 앞을 쓰고 내가 무당을 한번 해보자고 너를 끌고 여기 이 저기 끌고 다니면서 세전 할머니도 모셔보자 사업으로도 한번 해보자
내가 무당도 한번 해봐도 내가 대를 안 잡아본 것도 아니다. 맞냐 안 맞냐? 테스트는 지다리니 해본다고. 흔들리기는 우리가 이리 잘 흔들리노. 맞냐 안 맞냐? 내가 제일 앞을 서가지고 이 대 끝에도 너한테 표적을 주고 눈으로 설득설득 방울 소리도 도와주고 안 그러냐? 이렇게 상무 끝에 내가 주당 끝에 내가 딱 흔히 걸려서 어느 누구도 무당집에 가도 암만 조상구슬 해준다 천도술을 한다 하더라도 나 하나 풀어주기 마무하고 이따 소리는 하더라도 내 일에 몸에 실려가지고 내가 한 행적을 이야기해 본 적은 없다.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내가 신 끝에 물리고 칠성 끝에 메이고 산신의 끝에 메이고 용신의 끝에 메이고 이렇게 사중 끝에 내가 메여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언제부턴가 위에서 내 위에는 어떻게 신이 없더냐. 신에서 이만큼 벌을 내리니 어느 순간부터 네 몸이 아작이나 한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머리는 이렇게 말이 머리 터져줄 것 같고 어깨는 내려앉을 것 같고 이렇게 약사온 신의 건 너가 왜 알면 앞을 서서 너가 왜 할아버지하고 앞을 서서다 보니까 영감이 앞을 서다 보여 약 먹고 죽어보자. 이 약국 가서 조금 모으고 저 약국 가서 조금 모으고 안 그러냐? 약을 하면 우리가 잠을 못 잘 정도다 때로는. 그러냐 안 그러냐? 먹으려 하면 무섭고 죽어야지 하고 모아두기는 열심히 모아둬도 죽어보자 하고 약 앞에 서면 때로는 또 무섭게 하는 것도 우리가 되고 왜 우리 손자 죽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언제 한번 받아보겠냐. 또 열심히 돈 모아서 우리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한번 또 해보려고 우리가 준비 중인데 안 그러냐? 어느 무당들은 내가 신이라고 모셔도 주고 세존 할머니라고 나 안 모시면 안 된다 해갖고 우리가 세존 딴지를 안 모셨던 것도 아니다. 내가 여기 오늘 다 말은 못해도 사실은 모셨다가 없앤 적도 있고 내 손으로 빠은 적도 있다.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상문의 사자에 이렇게 외갓집에 내가 외할매 외할아버지하고 사사로운 신들하고 이렇게 내가 다 감고 사자반이다 조상반이다 신하고 싶은 신말명반이다 혼자 뭐 산에 가서 불 켜놓고 기도 열심히 하더구나 앉아서 빌면은 뭐가 온다 하길래 빌어봤지 않느냐 그 끝에 영산이다 숲이다 내가 너한테 턱하니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굿하해서 굿하다가 이 할매 못 찾으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그 마음 준 것도 내다. 맞냐 안 맞냐? 그런데 무엇을? 오늘 뭐 이렇게 꺾기가 들어왔는데 난 신도 못 하겠고 이러고 뭐 조상당에 앉지도 못 하겠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오늘 깨우치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내가 내 행적을 다 이야기하고 풀고 가고 오늘 닦아가고 내 자손 집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걷어가고 할 테니 그리하라 진작을 해라. 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일찍이 사고로 가고 객사 온신 내가 되고 내가 이리 사고로 죽고 보다 머리도 깨지고 허리하고 골반하고 나갈 것 같다. 맞냐? 아무리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아무리 침을 받아봐도 안 되고 내가 한번 풀어보자는데 내 이 객사고도 한번 풀어보고 노중고도 한번 풀어달라는데 어느 누이 이름만 지어주니 이 원이 풀리지 않고 한도 안 풀리고 이렇게 매여있는 이 고를 한번 안 풀어주니 나는 여기서 오가지도 못하는 서성이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제 만나가 이것도 한번 풀고 가고 우리 이 한마디로 조카이가 조카야 미안하다. 괜찮은데 왜 그게 잘못이라면 내 오늘 닦아가고 걷어갈 테니 그래 알아 짐작해라. 올라갑시다. 고모 왔다. 내가 결혼도 못 해보고 내가 이 젊은 혼신 때 젊은 청춘에 이렇게 자궁이 아파가지고 내가 사랑은 해보자고 내가 와가지고 너를 끌고 인연도 못 살게 해보고 전형도 못 살게 해보고 아니야?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그 삼촌이 와가지고 예. 여자한테 탁 떨어붙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 산다. 예. 아 우리 1년을 못 버티잖아. 하지 않 그죠? 예. 이 마음에 벌렁벌렁하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새끼한테 꼽히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이은한테 새끼도 까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맞아 안 맞아. 얘한테도 새끼를 한번 까야 되고 저놈한테도 새끼를 한번 까야 되는데 이 년들이 내하고 살만하면 지랄 뿐이고 맞지? 맞습니다. 맞아 맞아. 네. 지가 보따리 안 사면 내가 보따리 싸고 네. 그렇게 했던 게 내다 이 말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기는 뭘 알아. 여태까지 구슬해주면서 나를 알아주질 않아요. 내가 세존 할머니 내가 되고 말명 할머니 내가 되고 네. 선왕 할머니도 내가 되고 선녀도 내가 되고 대신 할머니도 내 아니냐. 여태까지 굿하면서 계속 현실 가정의 세존 할머니 내 아니냐 네. 불사 할머니 내 아니냐 네. 칠성 할머니 내 아니냐 네. 말명 부리던 할머니 내 아니냐 네. 소랑 대신 내 아니냐 네. 안 했어? 맞습니다. 그때 다 내가 앞을 서가지고 내가 다 받아먹고 네. 때로는 여자한테 꽃피기도 하고 사랑이 꽃피기도 하고 네. 한 가정 이루는 가정이 꽃피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게 나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리 들어서서 속도 매스껍게 하고 예, 아유 뭔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놓고 나면 또 궁금해가지고 사흘날 그 여자가 누구였나 그 고모가 또 오나 안 오나 생각할 건데 그러실 거예요. 아니기는 뭘 아니야. 오늘 이렇게 삼시나 고정 부도 내가 고도 풀고 가고 예. 자궁에 매여 있는 자궁고도 내가 풀고 가고 그래서 이래 원앙에 매여 있는 원앙고도 내가 풀고 갈 테니 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급살로 간 친구 있지요? 갑자기 죽은 친구 있어요? 저 친구 이 사자 끝에 같이 들어서서 예. 친구야. 친구야, 니네 하나 알지? 안다. 내가 니하고 술을 좀 먹었나? 술이 웬수다? 내가 니하고 다닌 세월이 얼마고? 맞지? 내가 니하고 다닌 세월이 얼마고? 야, 너를 끄고 사고도 많이 내게 해봤고. 왜? 이 끝에, 그 끝에, 내가 저 끝에 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내가 함정 받고, 밖에서 받고, 이 끝에 조상구슬을 한다, 뭔 구슬을 한다, 무슨 구슬을 한다 하는 그 끝에 너를 따라다니면서 사고도 나게 해보고 이렇게 내가 사자고에 매이고 원앙고에 매이고 익사고에 매이고 이렇게 친구라고 찾아들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온 것이 한 번은 불쌍해서 오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아보니 욕심이 나고 내가 몸이 없으니 네 몸을 통하고 귀신도 묻고 신도 묻고 내 다 했다 만나 만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이씨 재밌었는데 내가 너를 통해 얼마나 재밌었는데 새끼야 아이씨 자 우리가 돈이면 돈 한번 꼬부약 한번 벌어보자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자 그래서 그리워서 살았을 때가 그리워서 찾아왔던 게 너가 너무 많이 힘들었다면 오늘 내가 풀고 간다. 미안하다. 네, 좋은 데 가야지. 그리고 고맙다. 네. 닦고 갈 테니까 이래 가면 되겠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풀고 가고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닦아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